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군량일리에 소재한 자체 방아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 방아마을은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녕대군의 숨결이 살아있는 정말 유서깊고 전통적인 아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마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천 시민 및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18개월 동안이나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에 있어서 체험마을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자체방아마을 위원장인 김찬용 위원장님은 사비를 털어넣으면서까지 체험마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농가의 농어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팜스테이 마을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민이 주 5일째를 맞이해서 정말로 호방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바람처럼 살다 간 정말로 유명한 시인이며 무인이며 훌륭한 우리 성각자인 양녕대군 자체방아마을로 오셔서 우리가 1박 동안 주무시고 가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하고 양녕대군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은 많은 그러한 좋은 교훈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자체 방아마을의 저쪽에 있는 양녕대군 역사관도 있고요. 정말로 그 초소체로다가 후적복부를 일필시제에서 쓴 그러한 훌륭한 서체는 지금도 내노라하는 서예가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이천 시민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는데요. 여러분 주말을 맞이해서 수도권에 접근성이 좋은 군량일리 자체 방아마을로 오시면은 정말로 양녕대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 마을에서 체험마을에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면은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월농협에서는 팜스테이 마을에 중앙의 무이자 자금으로 5억을 신청해서 약 600만 원 수익 이자로 우리 꽃길 가꾸기, 정말 가을에 수확기에 흐드러진 코스모스 꽃길을 도심과 함께 거닐면서 우리 농촌 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자체방아마을 위원장인 김찬용 위원장님과 군량일리 주민 여러분, 또한 대월면 전체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군량일리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